지내셨죠? 예. 자, 오늘은 취득세를 마무리 짓고 등록면허세, 재산세 일부가네요. 자, 취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세율. 지난주에 뭐 배웠어요? 표준세율. 이거 표준세율. 유상은 하나, 둘, 셋, 넷. 상속 3, 8. 원신은 2, 8. 증여는 8, 1, 5. 2.8, 3.5. 이런 공유합의 이런 거 쭉 있죠? 자, 그 다음 한쪽만 과세하는 게 뭐다? 특례세율. 그 다음 무겁게 과세하는 게 중과세율. 그래서 표준세율은 기본이에요. 자, 지금부터 이제 특례세율로 간다. 자, 일단은 한 장짜리 한번 보자고요. 표준세율은 암기됐어요, 이제. 표준세율도 암기가 안 된다. 암기하세요. 자, 한 장짜리 한번 펴봐요. 조세 정리 프린트. 자, 1페이지. 항상 이거를 기준으로 공부하면 돼요. 자, 1번, 2번, 특례세율, 특례세율 나와 있죠? 자, 그럼 특례세율은 1번은 뭐다? 표준세율에서 2%를 빼는 거. 시험은 2%라고 안 나와요. 중과 기준세율을 빼는 거. 왜 빼나요? 2% 납부한 거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몇 프로만 과세하는 거? 2%만. 2%만 과세하는 거는 딱 잡았잖아. 무슨 취득? 간주 취득. 취득은 아닌데 취득으로 본다. 2%. 그리고 두 가지만 알면 되죠? 무덤. 그 다음 임시건축물 1년 초과는 2%. 그러니까 임시니까 등기 안 하는 거. 2%만 과세한다는 얘기는 소유권이 아니므로 등기는 안 하는 거예요. 취득세에서. 자, 그 다음 2% 빼는 게 몇 가지가 있다? 7개. 딱 적혀 있잖아요. 7개 적혀 있죠? 환매 등기. 이거 개인 간의 환매예요. 상속. 자, 중요한 거는 상속이에요. 상속. 자, 특례세율은 뭐다? 1가구 1주택. 1가구 1주택. 또 하나 뭐다? 감면대상 농지. 자, 농지는 농민지원 차원에서 2% 빼준다. 이렇게 나올 때. 그럼 표준세율은 뭐라고 배웠어? 표준세율은 상속이잖아. 농지. 이렇게 나오면 2를 더하고 외라고 나오면 뭐다? 2를 더해서 2.8. 이럴 때는 표준세율이라고요. 상속은 무주택자가 1주택을 받았죠? 2% 빼줍니다. 무주택자니까. 그 다음 농민이 상속받았죠? 그러면 감면해 준다. 2% 빼고. 그래서 상속은 2% 빼는 거와 2% 안 빼는 거 표준세율 요거는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가나? 법인합병. 자, 법인합병도 뭐다? 실질적인 취득이 아니죠. 그러나 새로운 법인 명의로 등기만 해야 돼요. 2% 빼고 등기만 하는 거예요. 앞에서 2% 냈으니까 그 다음 뭐가 있다? 뭐가 있어요? 공유. 그럼 이쪽도 뭐다? 공유. 그럼 표준세율을 물어보면 공유는 뭐야? 항상 1을 더하는 거야. 근데 이쪽에서 물어보면 뭐를 든다? 1을 빼는 거야. 왜 1을 빼? 납부한 거니까. 예전에 등기만 하는 거예요. 분할 등기 몇 프로? 0.3. 이쪽을 물어볼 때는 2를 더하고 2% 납부한 거니까 이쪽은 2% 빼고 이렇게. 자, 그 다음 건축물의 이전. 이거 조심해야죠. 이전이잖아. 이거는 가액이 초과 안 됐어요. 그죠? 그대로 가액이 초과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이전 나면 새롭게 등기만 하는 거야. 2% 빼고. 그다음 이전이란 단어가 나오면 취득세를 무조건 과세한다. 어떻게? 2% 빼고 등기만. 2% 뺀다는 얘기는 등기만은 다시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액이 초과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취득세를 과세한다고요? 어떻게? 2% 빼고. 자, 그다음 나왔잖아. 이혼.
이온 위자료가 아니라 뭐야? 재산분할. 이것도 2% 빼고 등기는 해야죠. 그래야 내 것이 되니까. 왜 2% 뺀다? 이온전에다 2% 납부했잖아요. 그죠? 2% 빼고. 자, 그 다음 뭐가 있다? 임목. 그래서 임목법에 의해서 이것도 2% 뺀다. 7개예요. 그래서 흐름을 보면은 환상적으로 법인을 합병하여 공유물을 분할한 후 건축물을 이전시켜주니 이혼 당했다 재산분할. 입도 아프고 목도 아팠지. 임목. 요렇게. 그리고 간주취득은 2%짜리예요. 여기서 간주취득은 2%잖아요. 자, 개수는 조심해야 돼. 개수. 개수는 간주취득은 가액 증가, 취득은 아닌데 취득으로 본다. 이게 2%야. 그러나 개수하면서 뭐도 면적 증가가 됐지? 이거는 표준세율이야. 2.8. 가액 증가가 2%짜리예요. 면적 증가는 중축. 표준세율 2.8로 간다고요. 세율. 자, 이렇게 해서 특례세율 완투를 한번 해봤네요. 자, 문제를 통해서 좀 확인 들어가죠. 자, 몇 쪽이에요? 68쪽. 자, 34번. 자, 34번 포인트가 뭐다?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7개 뺀. 자, 재산분할도 2% 빼야지. 이혼 전에 냈으니까 공유물의 분할도 2% 빼는 거예요. 등기부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아니함. 5대5라고요. 초과함 하면 2%를 또 내야 돼요. 초과하지 아니함. 단순 분할. 그 다음 이전 나왔죠. 이전. 가액이 초과되지 않았죠. 그래도 이전했다고 표시변경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만 하는 거 2% 빼고. 자, 상속. 뭐가 나왔다? 감면대상 농지. 또 하나 뭐가 있어? 상속은 1가구 1주택. 무주택자가 받았을 때. 자, 그 다음 임시건축물. 자, 1년까지는 비과세죠? 그럼 1년을 초과하여 그럼 2%만 내는 거지. 등기는 안 하는 거 임시니까. 그럼 답은 몇 번? 5번. 자, 그 다음 35번. 자, 뭐를 물어본다? 역시 중과 기준세율을 빼는 거. 자, 환매등기. 매도자, 매수자. 등기만 하는 거죠? 2% 빼고. 등기는 다시 해야지. 내 걸로 만들려면. 그러나 법률에 의한 환매는 비과세예요. 이거는 개인 간의 환매를 얘기한다. 자, 그 다음 니은 나왔다. 농지, 감면. 감면이 나오면 2% 빼주는 거예요. 감면 대상 농지. 자, 그 다음 임목도 2% 빼고. 자, 리을도 건축물을 건축했잖아.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취득 시기가 도래했다. 그럼 포인트가 뭐다? 이거는 취득 시기야. 그럼 취득세 몇 프로만 내라? 2%만 내라. 그 뜻이라고요. 7개가 아니잖아. 취득 시기가 도래했다. 알아들었나요? 그럼 입 등기를 안 하더라도 2%만 내는 거예요. 2%짜리. 그러니까 7개가 아닌 건 다 2%짜리야. 독립된 실물도 2% 이런 거. 자, 그럼 35번의 답은 몇 번이다? 기역, 리은, 디귿. 리을은 7개가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 36번. 자, 이번에는 뭐를 물어본다? 중과 기준세율만 2%짜리. 딱 기본이 6개죠? 간주취득. 자, 그래서 1번 개수. 가액 증가다, 면적 증가다. 면적 증가잖아. 중축. 표준세율로 가요. 2.8로. 그 다음 가액 증가 지목변경 2%짜리. 자, 디귿도 과점주주 2%짜리. 간주취득이잖아. 과점주주. 그 다음 이런 레저시설, 저장시설 이런 것도 다 2%짜리야. 등기 대상이 아닌 거. 7개가 아닌 건 다 2%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상한. 그 2%는 그 7가지가 아닌 건 다 2%야.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레저시설, 저장시설도 2%만 낸다고요. 소유권이 아니므로 등기는 취득세를 안 낸다.
그럼 36번의 답은 몇 번이다? 5번. 니은, 디귿, 미음, 리을. 상성동지는 어디로 가? 표준세율이지. 몇 프로? 2.3. 아이고, 이렇게 상속농지가 나왔잖아요. 이러면 표준세율이에요. 농지는 어떤 농지야? 감면대상 농지는 2% 빼줘라. 감면해줘라. 2% 빼고 등기만 하는 거예요. 표준세율을 알아야 이걸 알잖아. 표준세율 이렇게 나오면 표준세율이에요. 그냥 농민이 아닌 자가 받고 유주택자가 받은 거야. 이렇게 두 글자 이렇게 길게 나오면 2% 빼고 그렇게. 자, 그 다음 37번. 자, 역시 중과기준세율이죠. 2%짜리 합유 2% 빼는 거잖아. 2% 빼는 거지. 합유, 공유, 총유, 분할등기 2% 이전 2% 빼는 거지. 2% 빼고 등기만 하라. 그 다음 이혼, 재산분할도 2% 빼는 거예요. 자, 무덤은 몇 프로? 2%만. 무덤은 2%. 자, 임시건축물. 1년을 초과하지 않았잖아. 비과세. 세금이 없어. 초과하면 2%야. 초과하면. 안 했으니까 비과세. 그럼 2%짜리가 몇 개예요? 하나밖에 없네. 몇 번? 리을, 무덤. 1년 초과. 임시건축물이 2%짜리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 이해하고 암기해야죠. 2% 빼고 뭐만 하란 뜻이야. 등기만. 그래야 내 것이 되니까. 이거는 2%만. 등기는 과세 안 해. 소유권이 아니므로 등기 대상은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를 낸다고요. 왜 2%야?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본다. 가치가 증가됐으니까. 지목변경 등기 몇 프로네? 2%. 그럼 등기는 무슨 세금 내? 등록면허세. 소유권이 아니니까. 거기 가운데 동영상 들었어요? 빠지면 듣죠, 동영상. 그죠? 그렇지. 그럼 합격이야. 동영상도 안 듣고 빠져버려. 그러면 힘들어지죠. 자, 그 다음 70페이지. 70페이지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칠판 봐요. 이렇게 특례세율 배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무겁게 매기는 무슨 세율로 간다? 중과세율. 일단은 아웃라인을 한 장짜리를 통해서 잡아야 돼요. 자, 한 장짜리 한번 보자고요. 한 장짜리. 자, 중과세율 나와 있죠? 3번에? 3번. 그래서 밑에 보면 같은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리상 세율이 해당할 때, 즉 이게 뭔 뜻이야? 일반 물건이 중과 물건이 되죠? 그럼 낮은 세율로 과세한다? 높은 세율로 과세한다? 높은 세율. 그래야 세금이 많이 들어와. 자, 그럼 일단은 중과 세율은 제목 보고 암기하자. 사치성 재산은 표준 세율의 몇 배? 네 배. 이 네 배는 항상 더하기 빼기 네 배는 뭐의 네 배다? 중과 기준 세율의 네 배다. 그러면 퍼센트로는 몇 프로 더한다? 8%. 이렇게. 그럼 사치성 재산의 종류가 몇 개야? 다섯 개. 별걸 고고고. 뭐 빼고 다 부동산이에요. 고급 선박 빼고. 고급 선박 빼고 다 부동산이에요. 자, 그리고 다 6억이 넘어가는데 고급 주택을 잘 봐야 돼요. 고급 주택은 다 6억 초과지? 6억 초과는 어디에는 안 들어가?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는 6억 넘어가야 돼요. 자, 일단은 아웃라인 잡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아웃라인은 과밀억제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이에요. 수도권에서 공장을 신증설하거나 법인의 본점만 인구중과 억제를 위해서 취득세를 몇 배로 중과한다? 사치의 절반. 몇 배? 두 배. 사치의 절반. 과가 과밀억제권으로 출발하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몇 프로를 더한다? 4%. 자, 그 다음 대도시는 옛날에 등기사항이죠? 다 중과해. 그럼 대도시, 대도시는 제목 보고 어떻게 중과한다? 표준세율의 3배를 곱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배를 뺀다? 2배.
그럼 빼기 더하기는 두 배는 몇 프로야? 4% 뺀다. 왜 두 배를 빼나요? 종전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대가 대도시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따로따로 물어볼 때는 따로따로 답하고, 그래서 중과 세가 중복됐죠? 중복되면 동시에 중복되면 합친다. 어떻게 합친다? 표준세율의 3배 합치는 거라고요. 일단은 제목 보고 암기를 하는 거예요. 단 무슨 업종? 도시형. 도시에 꼭 필요한 업종은 모든 세금은 중과를 안 해요. 기본이 도시형 업종은 중과를 안 한다. 근데 어디서는 중과할까요? 우리가 재산세에서 주거지역의 공장 건축물은 도시형도 중과해요. 도시지역의 주거용 건축물은 0.25에 2배로 중과하죠? 그럴 때는 도시형을 포함한다고요. 주거지역이므로. 이거 기억나면 무조건 합격. 어렴풋이라도 기억이 나야 돼요. 안 나면 계속 가는 거야. 근데 잘못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다? 꼭 시험장에 가면 아슬아슬해. 꼭 한두 문제, 세 문제 때문에 아슬아슬해. 그러니까 집중력이 부족한 거예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분들 보면은. 그러니까 주변 정리가 안 됐다는 거야. 주변 정리. 그리고 자 일단은 했어요. 자, 요약집으로 좀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요약집으로 한번 보충을 한번 해보자고요. 아웃라인만 설명했으므로 요약집. 자, 중과세율 44쪽. 아, 중과세율이 여기 아니구나. 취득세 중과세율이네요. 그죠? 몇 페이지? 자, 30. 자, 30 몇 쪽이다? 이쪽. 요약집. 쳤어요? 요약집. 자, 32쪽. 자, 4번 나와 있죠? 이거 사치잖아. 별, 꼴, 고고고. 자, 사치는 배를 먼저 외워요. 표준세율에 몇 배를 더한다? 4배. 그래서 8%를 법조문으로 뭐라 그런다? 중과 기준세율의 4배. 퍼센트로. 됐죠? 쭉 나왔잖아.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골프장이라 그랬어요. 회원제. 원시는 중과를 하고 승계는 중과를 안 해요. 이거 등 임목을 포함하고 등록, 증설, 원시만 중과한다고요. 사실상 사용할 때 원시, 승계는 중과 안 해요. 원시, 승계 따질 때. 회원제 골프장은 뭐다? 원시가 뭐다? 등록 또는 증설.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오픈하지 원시만 중과한다. 승계는 중과 안 해요. 나머지는 구분이 없다. 중요한 것은 고급주택 범위예요. 이거. 자, 단독과 공동으로 나누죠. 그래서 연면적은 331 초과 엔드 9000 초과 엔드 6억 초과 엔드 6억 초과죠. 6억 초과. 6억은 실제 취득가액이 아니에요. 다 시가표준액이에요. 다. 6억은 실제 취득가액에 속지 말고 9천은 토지에 속지 말자. 건축물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단독주택. 그리고 연면적은 331. 대지면적은 뭐다? 662. 9천 6억은 공통이에요. 자, 그 다음 시설기준 엘리베이터. 뭐가 들어가야 돼? 6억 초과. 그러나 에스컬레이터 6, 7 이상 수영장은 무조건 사치예요. 무조건 사치다. 자, 그 다음 공동주택. 자, 단층령은 뭐다? 2, 4, 5. 복층령은 2, 7, 4. 엔드 6억 초과. 근데 거기에 뭐가 나왔어? 다가구. 다가구는 세법에서 공동으로 봐요. 항상 다가구는 원래는 하나야. 타법에서는 하나라고. 그러나 세법에서는 공동. 그래서 다가구는 어떤 용어가 나와? 분리된 부분. 그 다음 구획된 부분. 이렇게 나오면 몇 구의 주택으로 본다?
일구의 주택으로 본다. 즉 각각 하나로 본다 그 뜻이에요. 전체를 하나로 본다 그러면 안 돼요. 전체를 하나로 보면 33mm에 걸려. 그래서 고급 주택을 피해 주려고 공동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공동주택 다가구 나와 있죠. 구획된 부분을 전체를 하나로 본다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일구로 본다. 구체적으로 각각 일구로 본다. 원룸이 9개면 9개로 본다고요. 됐죠? 그리고 밑에 중과기준세율이 뭐예요? 표준세율에 가감마가나 세율의 특례에 적용이 되는 세율로서 몇 프로를 얘기한다? 2%. 자, 그 다음 밑에 쭉 내려와요. 세 번째. 자, 고급 락장 고급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중요한 거는 며칠? 60일. 자, 상속은 6개월, 9개월. 뭐 했어요?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 변경 공사에 착공할 때는 실질로 따지니까 중과세 대상에서 뭐다? 제외. 제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항상 세법에서 지방세법에서는 부속토지가 명확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무조건 바닥면적의 몇 배다? 10배. 5배를 안 써요. 안 쓴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사치성 유지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오른쪽 5번. 자, 5번은 뭐다? 박스가 과밀억제권이잖아. 몇 배를 중과세한다? 2배. 과밀억제권이에요. 과밀억제권. 퍼센트로는 몇 프로? 4%. 4%를 법조문으로 어떻게 풀었다? 중과기준세율의 2배. 공장신설 똑같잖아. 근데 어렵게 나왔을 때는 이 공장신증서를 잘 봐야 돼. 별 딱 붙여요. 자, 과밀억제권은 서울, 경기, 인천까지죠? 수도권. 뭐만 중과한다? 본점 주사무소. 영리법일 때는 본점이라 그러고 비영리법일 때는 주사무소라 그래. 영리법인 다 중과해, 비영리. 그리고 사업용 부동산을 어떻게 할 때? 신축, 중축, 짓거나 늘렸을 때 원심한. 역시 승계 중과 안 해요. 신축, 중축해야 인구가 다 나오니까. 항상 원심한. 자, 그 다음 공장 신증설 나왔죠? 신증설도 원시잖아. 신설, 증설, 짓거나 늘렸을 때 원시만. 그래서 과밀억제권은 역시 이런 데고. 그럼 과밀억제권이라도 수도권이죠? 단 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은 공장이 들어와야죠. 제외. 이런 데 중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수도권에서 뭐를 유치하려고 그래요? 삼성전자 유치지역을 만들어서. 삼성전자. 세종에 삼성전자 있어요? 없어요? 잘못하면 세종 있어? 알아서 어디 때는 없다. 잘못하면 세종 대박나게 생겼어요. 앞으로 정부가 다 내려온다고 지금 퍼뜨렸잖아. 벌써 부동산을 사놓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걸 예상해서. 여기 내려오면 세종은 대박 터지는 거예요. 그죠? 살더라도 세종에서 살아야 돼. 세종에서. 근데 그건 소문일 뿐이에요. 그죠? 소문일 뿐이다. 근데 원래 내려오긴 내려와야 되죠. 개인적인 생각인데 수도권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럼 세종도 내려오고 또 뭐 모든 공사도 다 지방으로 보내버려야 돼. 다 지방으로. 그래야 지방대학교 나온 애도 취업을 할 거 아니에요. 서울로 갈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본사부터 모든 공공기관 수십 개 있잖아. 다 지방으로 보내버려야 돼. 그럼 지방 경기가 살아나고 구태여 서울 갈 일이 없잖아요. 그죠? 다 지방에서 해결하는데 안 듣겠다 이거지. 자, 자, 공장 신증설. 자, 1번. 자, 항상 2번 밑줄 그어. 무슨 공장? 도시형 공장 제외. 비도시형 공장만 중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도시형 공장 위에 뭐 연탄 공장 이런 거. 연탄 공장. 수도권에 있으면 안 되잖아. 뭐 첨단 산업 이런 게 비도시형이에요. 금융업 이런 거. 그죠? 자, 그다음. 자, 뭐를 중과한다? 3번이 포인트야. 사업용 과세 물건 네 가지를 중과해. 공장용 건축물, 부속 토지.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차량 기계 장비까지. 항상 중과세 기간은 몇 년이다? 5년. 제척 기간. 5년 이내에 신증서라고. 5년 이내에 공장용 차량 기계 장비. 네 가지를 중과한다고요.
왜 네 가지를 중과할까? 이 과밀억 채권은 옛날에 취득세를 중과했던 지문이죠. 자, 공장 신증서라면 취득세 냈잖아. 중과. 그리고 뭐다? 제조활동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제조활동, 기계장비. 영업활동하려면 차량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거는 옛날에 취득세를 중과했던 지문으로 취득하면 네 가지가 있어야 공장이 굴러가. 그래서 차량, 기계장비가 들어가요. 공장용 건축물과 토지에 안 한다. 그러면 틀려요. 과밀억 채권으로 출발하는 지문은 차량과 기계장비가 들어간다.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증설은 20% 이상 330 늘렸을 때 얘기하고. 자, 그럼 4번 공장의 범위. 신설은 뭐야? 오팡팡. 오팡팡이에요? 500. 단 복지후생시설, 탄약고 이런 거는 연면적 따질 때, 이거는 복지 혜택, 교육 목적이죠? 이런 거는 제외. 연면적 따질 때. 신설은 오빵빵이야. 그 다음 증설은 20% 이상. 330 초과. 둘 중에 하나. 그 다음 신설은 뭐다? 오빵빵. 오빠 신선해. 신설이잖아. 오빠. 자, 그 다음 4번.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하나야. 원시. 그래서 포인트가 뭐다? 승계는 이전 받는 거지? 중과를 안 해. 왜? 공장 수가 그대로니까. 이 승계 취득은 업종 변경 제외. 공장 수가 그대로잖아. 그리고 서울 외이 지역에서 서울 안으로 들어올 때는 중과한다. 가장, 자, 이거 어떨 때 중과할까요? 서울. 가장 밀집 지역이지? 서울에서, 서울은 중과 안 하겠죠? 서울에서 수원으로 가 중과 안 해. 수원에서 안양으로 가 과밀억 채권의 이전은 중과 안 한다. 근데 안양에서 가장 밀집적으로 들어갈 때는 중과한다. 자, 그 다음 기본 통칙 보라고요. 법은 아니지만 법에 준해서 세금을 내는 거야. 기본 통칙. 자, 중과세 대상 여부에 관한 본점 내시. 자, 본점 주사무소는 중과한다 그랬죠? 그럼 1번. 중과에 해당하는 경우. 1번. 도시형 공장을 영위하는 공장군에서 뭘로 변해서 본점 중축. 중과한다는 거야. 지점은 중과 안 해. 본점을 중축했잖아. 중과한다 이거지. 그 다음 2번. 본점 사무소를 어떻게 해서 신중축 또는 주차타워를 신중축하면 본점이 들어갔지. 신중축은 중과한다. 본점 예시야. 나머지는 필요 없고 제일 밑에 제일 아래. 자, 2번. 2번 볼까요? 자, 중과세 대상에서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과 안 하는 거지? 자, 병원의 병실을 중축했다. 이거 도시형 업종이야. 수도권에서 병원을 중축하는데 취득세를 왕창 매기면 중축 안 해요. 중축. 도시형 업종 중과 안 해. 자, 그 다음 4번으로 뛰어. 나머지는 필요 없고 시장, 백화점. 도시형 업종이지? 수도권에 있어야 되잖아. 이런 거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 다음 밑에 중과세 대상 여부에 관한 공장의 예시. 자, 중과세 대상에서 해당하는 경우 나와 있어요. 자, 승계취득시. 승계취득은 중과한다, 안 한다? 승계취득. 승계취득은 중과 안 해요. 공장 수가 그대로니까. 넘어가자고요.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2번에. 자, 한 번 딱 출제됐어. 2번에 1번. 따라왔어요? 2번에 1번 나와있죠. 포괄적으로 역시 무슨 취득이야? 승계취득. 승계하거나 시설 규모를 축소했죠? 역시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원시만 중과하는 거예요. 원시만.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설명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 딱 봐. 제목 보고 중과세율을 암기해야 돼요. 그 다음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뭐다? 사치성 재산이에요. 사치성 재산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알고 가야 돼요. 나머지는 제목 보고 암기하자. 자,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70페이지 38번 꼭대기. 38번 꼭대기네요.
옳은 것 1번 포인트가 뭐다? 회원제 골프장 사치죠? 옆에 임목이 있으면 임목도 포함해요. 참고. 자, 그 다음 사치와 두 번째는 뭐다? 과밀 억제권. 지점이야 본점이야? 본점 주사무소 신중축만. 그럼 사치는 4배로 중과하고 과밀 억제권은 2배로 중과하죠? 세율은 동일하다 다르다? 다르다. 동일하다 틀렸네요. 사치는 4배. 과밀 억제권은 몇 배? 2배. 동일하다 다르다? 다르다. 제목 보고 암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 2번. 도지사는 취득세 세율, 중과세율 포함하면 안 돼요. 제외. 그럼 표준 세율은 탄력이 가능하죠? 50%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세율만? 표준 세율만. 중과세율 표 포함하면 큰일 나요. 제외. 자, 그 다음 나왔다. 상속. 농지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3이야 8이야? 8이지. 그럼 28이 돼야 되죠. 농지가 아니니까 3 틀렸네요. 자, 그 다음 중축이다. 면적 증가죠? 그럼 증가된 부분에서는 원시취득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두 글자로 중축이야. 그럼 세율을 몇 프로 적용하겠다? 2.8. 그다음 간주취득으로 보면 2%밖에 못 걷어. 원시취득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틀렸네요. 그리고 5번은 뭐다? 두 개 이상 있을 때는 낮은 걸로 간다, 높은 걸로 간다, 높은 거. 그래서 38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2번밖에 없네.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39번. 자,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의 4배를 합한, 뭐를 물어본다? 사치? 4배를 합하는 거야, 사치. 한번 풀어봐요. 시간 한번 드릴게요. 사치. 자, 별장 사치잖아. 자, 그 다음 3억 초과. 빚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이거 고급 선박이잖아. 3억 초과. 자, 회원제 골프장이죠. 그죠? 골프장도 몇 프로? 아, 4배. 맞죠? 고급 오락장 사치잖아. 자, 에스컬레이터 또는 6, 7 이상 수영장도 사치인데 시설 기준은 단독주택에만 쓰는 거예요. 공동주택 포함 틀렸네. 공동주택은 시설이 필요 없어요. 245, 274야. 단독주택에만 쓴다. 공동주택 제외가 돼야 돼요. 그래서 39번의 답은 몇 번? 5번. 자, 그 다음 40번. 자, 사치성 재산이네요. 이거 별표시 딱 하세요. 자, 사치성 재산. 별표시 딱 하고 틀린 것. 자, 별장. 자, 별장은 주택이죠? 주택인데 어쩌다 한번 휘양, 피서 등으로 사용하면 사채가 된다. 항상 부동산을 중과하는 거야, 토지건축물을. 자, 그 다음 2번은 고급주택이죠? 이 대지면적이잖아. 벌써 대지면적은 662이지. 엔드 9000, 엔드 초과. 답이 2번이네. 대지면적은 662야. 331은 연면적이에요. 대지면적과 연면적 헷갈리지 말자. 자, 3번 골프장은 회원제죠? 회원제. 원시만 중과해요. 옆에 승계는 제외. 항상 원시. 회원제 골프장은 원시 승계를 구분해요. 나머지는 구분 없다. 사치는. 자, 고급 선박 또 나왔죠? B. 3억 초과. 이거 사치성이잖아. 자, 그 다음 고급 오락장을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법정 신고 기한을 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죠? 고급 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 변경 공사에 착공할 땐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60일, 상속은 6개월, 9개월. 자, 넘어가 볼까요? 자, 41번도 별 하나 딱 붙여요. 자, 고급 주택. 반드시 정리해야 돼요. 한번 풀어봐요. 고급 주택.
자, 1번은 맞죠? 근데 1번에서 주의할 거는 항상 괄호, 주차장 면적 제외, 절대 지하실 면적 제외하면 틀려요. 세법은 주차장 면적 제외다. 지하실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에 들어가요. 실질이니까.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면적 제외, 지하실 면적에 속지 말자. 다 맞죠? 다 맞잖아요. 그리고 3번도 조심해야 돼요. 에스컬레이터 67, 공동주택 제외, 시설 기준은 단독주택에만 쓰는 거예요. 금액과 관계없다. 자, 그 다음 4번은 엘리베이터죠? 엘리베이터는 6억 초과, 9천 때문에 틀렸잖아요. 9천은 1번과 2번에만 들어가요. 나머지는 9천이 안 들어간다고요. 답은 4번. 자, 그 다음 공동주택 나와 있죠? 245. 복층형은 274. 9천이 안 들어가요. 6억 초과. 그리고 다가구 조심해야 돼요. 또 나왔죠?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 공동주택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다가구는 공동이다, 세법. 그래서 41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요? 4번. 9천 때문에 틀렸잖아요. 자, 그 다음 오른쪽 42번. 고급주택이 아닌가? 이제 응용 문제입니다. 응용 문제. 자, 1번. 뭐를 물어봐? 중심이 뭐야? 에스컬레이터지. 에스컬레이터잖아. 그럼 에스컬레이터는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사치잖아. 에스컬레이터 또 하나 뭐가 있어? 6층 이상 수영장. 사치죠? 숫자가 이런 거는 관계가 없는 거야.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사치예요. 자, 그다음 2번은 뭐다? 딱 보니까 대지 면적 조건이죠? 다 이거는 범위를 물어보잖아. 범위. 그럼 대지 면적은 뭐다? 662 초과. 그럼 500. 벌써 일반 주택이잖아. 그럼 9천 초과인데 6천만 원. 9천 초과에 안 들어가지? 6억 초과는 6억 원은 6억 이하야. 요건이 충족 안 됐잖아.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자, 그다음 3번. 복층형이잖아. 자, 우리가 단층형은 뭐다? 245 초과. 엔드 뭐야? 6억 초과잖아, 요건이. 그리고 복층형은 274 초과돼야 복층형이야. 그리고 6억 초과. 이거 고급주택이잖아. 그럼 여기 봐. 딱 이제 건설업자가 이제 고급주택을 짓는 거야. 1계층의 면적이 250이야. 예를 들어서. 250이야. 그럼 245 초과에 들어가지? 어? 전용 면적이 250이야, 예를 들어서. 여기에 들어가잖아. 그리고 가격도 얼마 초과라고 가정해? 6억 초과. 그럼 이 얘는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중과세 한다, 사치니까. 그럼 이거를 지어서 팔아, 이제. 그러면 사기가 좀 그렇잖아. 세금 많이 나오니까. 그래도 이거를 복층용으로 둔갑을 시켜. 250이지? 여기다가 다락방을 만들어. 20제곱미터. 그럼 복층형이잖아. 계단이 있고. 그러면 합치면 얼마야? 270. 그럼 요건이 뭐야? 274. 그럼 이거는 뭐다? 이거는 뭐다? 복층형에서 제외한다. 제외해. 제외해. 제외해서 무슨 주택으로 본다? 고급 주택으로 본다. 중과하는 거예요. 아, 그대로 지어서 팔면 사치잖아. 응? 그래서 꼼수 부려. 그래서 15년 전에는 이거를 중과 안 했어. 꼼수 부리니까 법을 고쳐서 뭐다? 1계층의 면적이 245를 넘어갈 때는 무조건 중과를 하게끔 법을 고쳐버렸다고요. 그럼 이런 경우. 어디에서 제외한다? 복층형에서. 그러나 중과세는 한다, 안 한다?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3번이 그거야. 250. 그래서 2층 면적 20. 문의는 복층형이지? 그럼 274가 안 되잖아. 그럼 복층형에서 제외하되
1계층의 면적이 2, 4, 5가 넘어가죠. 그리고 6억 초과 7억 원. 그럼 사치 중과한다는 거요. 자, 4번 연면적. 연면적 이거는 범위잖아. 3, 3일 초과. 아, 땡. 땡이에요. 벌써 틀렸잖아요. 시가 표준액도 뭐다? 9억 초과지. 9억 원은 이상이요. 9억 초과가 들어가야 돼. 땡. 근데 포인트는 뭐다? 엘리베이터야. 엘리베이터야, 엘리베이터. 그럼 단독주택의 엘리베이터는 6억 초과만 되면 고급주택이야. 이거는 기준이 엘리베이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다른 건 다 안 따지되 얼마 초과? 6억 초과. 그러니까 9억 원이니까 중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다. 자, 그 다음 5번은 단층용 공동주택이죠. 250. 그럼 2, 4, 5 초과에 들어가고 6억 초과에 들어가지. 그래서 답이 몇 번? 몇 번? 2번. 2번이에요. 다 고급주택이라고요. 자, 그 다음 43번. 자, 포인트가 뭐다?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사치를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법률 요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가정하라. 그럼 사치를 찾는 거예요. 한번 찾아봐요. 몇 개인가 사치. 자, 점, 별장, 사치잖아. 사치는 뭐 빼고 부동산이에요. 고급 선박 빼고 다 부동산을 중과하는 거예요. 그럼 골프 회원권은 X잖아. 사치가 아니잖아. 골프 장이 사치지. 골프 장이 사치야. 골프 회원권은 4배로 안 가요. 표준세율로 가요. 골프 장. 회원권은 아니에요. 고급주택 5. 고급오락장 5. 그럼 뭐야? 과밀억 채권. 제목 보고. 이거는 4배를 납하는 게 아니라 몇 배를 납한다? 2배를 납한다. 과밀억 채권. 그럼 몇 개야? 3개. 과밀억 채권은 몇 배짜리라고요? 2배. 그러니까 제목 보고 암기는 하고 가야 돼요. 제목 보고.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이거 암기했어요? 안 했어요? 어? 2배. 사치는 4배. 이거 한 장짜리 계속 봐야 돼요. 한 장짜리가 안 되면 이론이 힘들다고요. 자, 74쪽. 74쪽 봤어요? 자, 포인트가 뭐다? 과밀억 채권. 법인, 본점, 주사무소. 몇 배를 납한다? 2배를 납한다. 2배. 구체적으로 1번. 지점은 중과 안 해요. 본점 주사무소. 분사무 중과 안 해. 그 다음 2번도 원심한 중과하는 거죠. 신중축. 승계는 중과 안 해. 그 다음 3번.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뭐다? 포함한다. 포함해서 중과해야지. 자, 4번. 어떨 때만 중과한다. 본점 주사무소 신중축. 짓거나 늘렸을 때. 나머지는 중과 안 해요. 신중축. 답은 4번. 영리법인도 중과하고 비영리도 중과해요. 영리법인일 때는 어떤 용어를 써? 본점. 비영리법인일 때는 주된 사무소, 주사무소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영리, 비영리를 다 중과한다. 자, 그 다음 45번. 이거 지엽적인 문제예요. 일단은 제목만 알면 돼. 출발이 뭐다? 과밀억 채권. 공장 신증설이네. 신증설 원시. 몇 배를 중과한다? 두 배를 합한. 제목은 암기됐어요? 자, 1번. 뭐를 중과한다? 네 가지. 공장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 이건 취득사항이니까. 뭐도 중과한다? 차량 기계 장비. 만자가 들어가서 틀렸어요. 만자가 들어가서 틀렸잖아요. 차량 기계 장비도 중과하지. 사업용 과세 물건은 네 가지야. 왜 차량 기계 장비가 들어가?
제조활동, 영업활동 하려면은 그럼 1번이야. 자, 그 다음 2번. 비도시영업종은 중과하죠? 도시형은 안 하고. 그럼 신설은 몇 제곱미터 이상? 오빵빵? 신설이야. 500. 어. 공장이 범위다. 그 다음 3번은 승계, 중과 안 해요? 승계, 중과 안 해. 그럼 1번, 2번, 3번은 배웠잖아, 아까. 그럼 나 답은 4번 아니면 5번이요. 자, 4번 봐요. 자, 철거했잖아. 철거해서 공장이 없어졌지. 몇 년 이내? 1년 이내. 같은 규모로 재축했어. 그럼 같은 규모니까 공장 수가 늘어나서 안 늘어나서? 안 늘어나니까 중과 안 하지. 그래서 답이 몇 번이요? 어? 1번이 틀렸고. 그래서 4번 맞는 거예요. 포인트는 1년 이내야. 한 번 딱 출제됐어. 2년 이내라고. 요건이 1년 이내. 어. 왜 1년일까요? 대부분 공장 신증설은 1년 안에 하나씩 뚝딱 지어. 뚝딱 하면 1년 안에 다 짓더라 이거지. 1년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 오른쪽 5번. 기존 공장을 폐쇄하고 과밀억제권의 다른 장소로 이전했잖아. 이전할 때는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중과 안 하잖아. 이거 공장 이전은 중과 안 해. 원칙으로 공장 이전이야. 이전. 다만 타인 소유 공장을 임차, 미출구 임차. 임차해서. 근데 그 공장을 신증설을 한다는 2년 이내에 이전했어. 이럴 때는 중과한다. 왜 2년이야? 임차기간이 2년이니까. 중과하겠다. 2년 이내에 이전하고 땅 팔아먹더라 이거지. 투기 방지를 위해서. 그 다음 및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로 이거. 아까 가장 밀집 지역으로 들어올 때는 중과해요. 그래서 2년이야? 왜 2년이야? 임차기간이 2년이니까. 그럼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1번밖에 없네. 자, 46번. 대도시. 대도시잖아. 대도시는 제목만 알아들었어요? 대도시. 자, 제일 밑에 봐. 5번. 제일 밑에 5번 보라고. 출발이 대도시야? 5번. 어떻게 중과해? 표준 세율의 3배에서 4%를 뺀. 4%가 몇 배야? 2배. 아, 이건 제목만 알면 돼. 뺀. 그리고 과밀억제권이 나왔지? 포인트가 뭐다? 동시에 해당할 때는 합쳐야지? 어떻게 끝내? 표준 세율의 3배. 아, 대도시로 출발할 때는 표준 세율의 3배에서 2배를 빼고 4% 빼고 과밀억제권과 동시에 중복될 때는 합치고 어떻게 합친다? 표준 세율의 3배. 자, 칠판 봐요. 쉬었다 해야지. 자, 중요한 거는 제목 보고 중과세율을 암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이번 시험에. 사치야, 사치. 지금 사치 뒤지게 많이 했잖아요. 자, 잠시 쉬었다 하죠.